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네, 13700K 현재 가격이 단화를 기준으로 해서 713,000원에 되어있네요. 네,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의상 까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스티커랑 설명서는 이쪽에 있고. 네, 별게 없다. 하긴 뭔데 패키지가 뭐가 중요하냐. 성능이 중요하지. 네. 자, 일단 오늘 사양 보여드리고 갈게요. 녹투화로 시작해서 안되면 크라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현재 22.8도 XMP나 하고. 아, 이거 그대로 둬도 되겠다. 7월 18 3600 값이니까 그냥 둬도 되겠다. 자, 한번 보자. 어떤지, 어떤 제품인지 한번 봅시다. 이상 3D 마크는 한 바퀴 돌려줘야 됩니다. 와, 전력 소모량이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195W를 찍네요, 그죠? 자, 일단 CPU가 지금 45,680점 나왔네요, 그죠? 피코어 383도. 네, 그러면 이제 리얼벤치 한번 돌려볼까요? 100도 찍네요, 100도 찍네요. 네, 일단 봤을 때 뭐 녹투화로 어떻게든 견디려고 하긴 하는데 뭐 견디는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네, 작업용으로 쓰면 제가 봤을 때 전력 소모량을 다 못 끌어다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그죠? 실제로 지금 녹투화가 지금 한 210W, 200W? 네, 요 정도 넘어가면 지금 좀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죠? 택도 없네. 네, 성능이 깎입니다, 이렇게 되면. 깎인 건데. 자, 일단 녹투화로 안 되는 건 확인하셨죠? 그죠? 아, 지금 이게 보시면은 그 와트가 아까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왜 적게 나오냐면 온도가 안 잡히니까 그랬던 거야. 보니까 같은 경우는 잡히네요, 그죠? 이게 지금 전력 소모량이 작지가 않네요. 근데 얘는 올코어가 피코어가 5.3이고 이코어는 4.2,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이고요. 배그 같은 경우는 제가 레모버 넣고 해볼게요. 예, 지금 제 메모리가 이단입니다. 예, 4200까지 들어갔거든요, 어제. 아까 그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 13700K가 오버 수율이 좀 더 좋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러면 이번에 4400 한번 해봅시다. 아마 아닐 걸로 저는 보는데. 안 돼! 그니까 어제 제가 4200이 되는 메모리였어요, 그죠? 솔직히 저는 뭐 3600K보다 3700K가 메모리 오버클럭 수율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얘도 배그 한판 해볼까? 배그 한판 해볼게요. 4000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레모버 된 상태인데 제가 레모버를 왜 했냐면 저번에도 레모버 한 다음에 프레임을 제가 좀 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좀 하려고. QA실이고요. 풀옵션입니다. 네, 렌더링 100대 있고요. 와, 개쩐다 진짜. 아니 진짜 이 정도 프레임 나오면서 게임하면 있잖아요, 누구라도 감동적일 거예요, 진짜로. 와, 진짜 엄청나다, 엄청. 미쳤다 진짜. 와, 와, 아씨. 아, 나 게임 잘 못한다고 했잖아. 그냥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한 거야.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 13700K입니다 오늘 보드하고 CPU는 인텔겐 컴퍼니한테 대여를 받았습니다. 13700K는 제가 봤을 때는 순행 쓰셔야 되고요, 280이나 360 쓰셔야 되고, 게임 했을 때
체감은 13600K랑 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13700K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로 한정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게임 플러스 작업이 아니라 게임만 한다고 하면 솔직히 이걸 사야 될 이유는 없어.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요거 작업을 같이 하지 않는 분은 요걸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아, 그리고 인텔로 방송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방송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방송 있잖아요. 인텔 원컴 방송용으로 인텔은 부적합합니다. 왜냐면 P코어와 E코어의 그런 사용이 좀 개병신이기 때문에 엑세스플릿이나 OBS를 실행하면 P코어를 갖다 써요. 그럼 게임이 존나 렉이 많이 걸리든가 터지든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하실 분들은 그냥 라이젠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12900K 했다가 한번 엿 제대로 먹고 그다음부터 방송에서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방송하실 분들은 제발 라이젠으로 가세요. 예로 하게 되면 존나 골 때립니다. 그리고 투컴 방송하실 분들은 얘를 살 필요가 없죠. 13600K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13700K라는 제품은 되게 포지션이 애매한 제품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게임도 좀 하고 싶어. 근데 작업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 오면 이제 이걸 사는 거지. 그리고 수냉 쿨러를 달면 발열은 해결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발열이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게임 성능은 체감이 별로 없고 작업 성능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방송용으로는 썩 적합하진 원장님은 부족 않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